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진짜 내가 외운 이 표현을 네이티브가 쓸까? 정말 이게 자연스러운 회화 표현일까? 이런 게 궁금해지죠. 시원스쿨 맥스는요, 다양한 영화, 뭐 미드 이런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진짜 네이티브가 쓰는 살아있는 표현을 듣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시원스쿨 맥스는 총 2,000개의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듣기와 스피킹 이걸 잡을 수가 있는데요. 새로 리뉴얼된 저의 리스닝과 스피킹 강의부터 시작해서 입문, 초급, 중급, 고급 여러분의 난이도에 맞게 영상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영어를 재미있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맥스의 2,000가지 영상이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난이도에 맞춰서 카테고리별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영 스크립트까지 제공되니까 내가 이 들은 표현이 정말 맞은 표현인가? 이런 것까지 확실히 잡고 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를 제대로 진짜 네이티브식 영어를 공부하는 거는 맥스만큼 좋은 컨텐츠는 없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면 맥스로 공부하시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때뭐 미드로 하면 좋더라, 영화로 하면 좋더라, 뉴스로 하면 좋더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막상 영어 하나 다운받아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할 때가 진짜 많아요. 입문 강의는요, 여러분이 이미 기초 영어, 이시원 선생님과 기초 영어를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잘 닦아 놓으셨으니까 이제 실전 영어로 점프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그 브릿지 역할, 다리를 연결해 주는 게 입문 강의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문 강의에선 저희가 네이티브식으로 들어보고 내뱉어보는 그런 리스닝과 스피킹 연습을 하는 게 리스닝 스피킹 입문 강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네이티브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이런 발음 규칙을 익혔다? 그럼 저와 같이 입문,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네 가지 난이도를 통해서 어떻게 실제 네이티브가 이렇게 쓰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쓰고 이렇게 발음되는구나 이런 식으로의 네이티브식 표현들, 이리엄을 배우는 게 초중고급 강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시원스쿨에서 기초 강의를 다갓 끝내신 그러한 초보, 왕초보를 약간 금방 뗀 그러한 분들도요, 맥스 강의를 6개월 정도만 꾸준히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리스닝과 스피킹 실력은 훨씬 더 향상되어 있을 겁니다. 어차피 네이티브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들은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맥스 저희 수업에서는요, 네이티브가 가장 많이 쓰는 연양가 있는 표현들을 듣고 내뱉어 보면 네이티브식 발음, 네이티브식 뉘앙스, 네이티브식 제스처 이런 거를 익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언어를 배운다는 게 사실 그들의 문화까지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맥스의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이 네이티브식 문화, 미국이나 영국 이런 영민권의 문화까지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어를 배운다고 봐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꿀팁이 있는데요. 일단 영상을 잘 시청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더 조금 더 구슬쌤과 공부하고 싶다, 저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의 리스닝 스피킹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시청해 보신 부분 영상을 저와 같이 핵심, 아주 액기스만 쏙쏙 뽑아서 리스닝과 스피킹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고 내뱉어 보고 또 표현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강좌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